내가 하지 않은 잘못을 누명을 씌워 모함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모함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함을 당한 분들을 위해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삶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를 모른 척하거나 비난하거나 비웃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의 자신감과 삶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믿으며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다독여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지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명언,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이번 영상을 통해 당신을 응원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모함을 당한 분들에게 자신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명언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모함을 당했을 때 처세술은 상황을 잘 다루기 위한 중요한 기술입니다. 다음은 모함을 당했을 때 처세술을 적용하는 6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침착하게 대처하기입니다. 모함을 당하면 감정적으로 격한 감정이 뒤섞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반응하지 말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진정한 후에 상황을 분석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평안함은 마음이 되기에 달려있다. 라푸유스. 어떠한 위기도 적극적인 대처와 지혜로 극복할 수 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 고요함과 침착함이 인간의 최고의 미덕이다. 자넨 미린.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통제된 행동을 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헬렌 켈러. 불안과 두려움은 현실을 악화시키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신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침착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조셉 바디스. 둘째, 객관적으로 상황을 평가하기입니다. 모함을 당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편견을 제외하고 상황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현재의 상황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세요. 객관적인 사고란 자신의 편견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다. 아이작 아시모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위로하기 위해 언제나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다. 제 캐롤. 객관성은 진리의 열쇠이다. 프리드리 에벨링. 이 객관성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지 않는 능력이다. 또 조지 윌. 객관성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것이 사실인가에 대한 인식이다. 또 마이클 슈머. 셋째,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 모색하기입니다. 모함을 당했을 때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의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고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를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 협상은 모든 대안이 고갈되었을 때 시작된다. 리처드 니콜슨. 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은 자신의 관점을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바꾸는 것이다. 제임스 크로포드. 이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다. 월트 헨리. 문제 해결은 상대방과 함께 일할 때 가장 잘 이루어진다. 조지 클루니. 언제나 대화를 시작할 때 먼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스티븐 코비. 넷째,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표현하기입니다. 모함을 당했을 때는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격적이거나 적대적인 태도로 표현하지 않고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의사소통을 하세요. 이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술이다. 이를 배우고 연습하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시 엔젤로. 진실한 커뮤니케이션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브렌 브라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위대한 리더십의 기초이다. 피터 드러커. 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자기 존중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기술이다. 마샬 로젠버그. 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일종의 예술이다. 그 예술을 연습하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좀 더 효과적으로 향상된다. 토니 로빈스. 다섯째, 타협이나 대안 찾기입니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타협이나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의견에 고수하지 않고 타협의 여지를 찾거나 대안을 제시하여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것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다.
그 바바라자. 기타협은 적극적인 대화와 상호 이해의 결과이다. 그 마이너스 존 F. 케네디. 이 대안이 없을 때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찾기 위해 타협하는 것이다. 그 딘 푸스트. 이 상황이 애매모호할 때 타협을 찾는 것이 좋은 선택이다. 그러나 품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스티븐 코비. 이 타협은 우리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니라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물을 찾기 위한 과정이다. 그 존 크랜스의 여섯째, 자기 존중감 유지하기입니다. 모함을 당한 상황에서도 자기 존중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모함에 의해 자신의 자존감이 훼손되지 않도록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믿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은 타인의 존중을 받는 첫 단계이다. 그 에이브러햄 링컨. 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 루이스 헤이. 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 존 씨. 맥도널드. 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은 자신의 희생이나 편애 없이 자신의 욕구와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달라이 라마. 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그 휴먼테크. 내 시련은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그 로버트 H. 스콜. 정리하면 모함을 당했을 때 대처하기 위한 여섯 가지 방법은 첫째, 침착하게 대처하기. 둘째, 객관적으로 상황을 평가하기. 셋째,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 모색하기. 넷째,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표현하기. 다섯째, 타협이나 대안 찾기. 여섯째, 자기 존중감 유지하기. 이 방법들을 통해 감정적인 상황에서도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꿀감성입니다.